안녕하세요.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온라인 기술이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특허법인 인호 조흥규 본부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전북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 이호 단장님께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지원사업 소개, 군산대학교 강희찬 교수님께서 성형 깊이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스파이럴 전혈관, 군산대 정헌술 교수님께서 신형 고용량 제로더 펌프 치형 설계 및 짝콩 로터 치형 생선 기술, 군산대 온병헌 교수님께서 제품 평판 마이닝, 군산대 이민재 교수님께서 2차전지 에너지 전환 소자용 전해질 화합물, 건설기계 부품 연구원 이길수 박사님께서 IC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이송관 마모량 자동 측정 시스템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세부 진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강소특구는 14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군산 전북 강소특구는 2020년 지정이 돼서 기술 핵심 기관을 군산대학교로 하고 특화 분야를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 공간을 R&D 특구로 지정 육성하는 사업으로, 군산은 군산 캠퍼스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군산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국가 2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를 배후 공간으로 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강소특구 육성은 크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발굴 연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 육성, 또 기술 이전 사업화, 특화 성장 지원,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특화 분야 중심의 강소 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 기업 지원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 군산 강소 특구 육성은 친환경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특화 분야 수요 기반 유망 기술 발굴 및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및 기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 또한 지역 특화 분야 클러스터 지원 육성을 전략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크게 양방향 기술 연계,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혁신 네트워크 육성, 지역 특성화 육성은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성장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 연구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와 기술 이전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공통 육성 사업으로 특구 재단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양방향 기술 연계입니다. 양방향 기술 연계는 기술 발굴, 매칭, 연구소 기업 설립을 목표로 강소 특구 내에 기업 발굴 및 기업 수요별 우수 기술을 매칭하고, 또한 공공기술을 매칭해서 기술 사업화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의 생태계를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군산대 캠퍼스뿐만 아니라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에 연구소 기업을 입주시키고, 또한 연구소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공간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노코폴리스 캠퍼스 사업은 예비 창업자 발굴 및 기술 창업 지원을 목표로 창업 기초 교육이라든지 아이템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세부 사업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기술 창업과 투자 연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 네트워크 육성입니다. 혁신 네트워크는 전북 산학융합원과 전북 자동차 기술원, 강소 특구 육성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에 16개 혁신 기관이 참여해서 기술 협력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군산 특구 내에 7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수요 기술 발굴 및 해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인근의 천안 아산과 구미, 울산 나주 등과 나주 특구 등과 연계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업 협력이라든지 기관 간 협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은 강수 특구 내 강수 특구 소재 기초 지자체 기업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요 기반 R&D 연계 특허 창출이라든가 특화 분야 특허 창출 혹은 시제품 제작 지원, 그 다음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시제품 제작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을 통해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력형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력형 사업은 과제 수행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저희가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특화 분야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사업 기획 또는 기업의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밸류업 컨설팅 사업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시험비 지원 또는 특허 조사 분석, 법률 서비스, 인증비 지원 같은 기술의 기업의 기술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도 하고 있으며 기술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전기차 관련 전문기술 3개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북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기술 창업이라든가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 연계, 맞춤형 컨설팅, 전주기적 기업 지원, 기관간 혹은 특구간 협력을 위해서 저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북군산 강소특구는 혁신기관들과 협력하고 기업들과 협력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특화 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육성 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강희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술은 성형 깊이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스파이럴 전열관입니다. 오늘 발표는 기술 분야 3주기 스파이럴관의 진보성, 그리고 성능, 그리고 본 발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분야입니다. 보시는 원형관 또는 파이프라고 하는데 파이프는 열교환기 또는 기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제품의 요소입니다.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는 2주기 스파이럴관은 기존의 원형관을 성능을 개선한 대표적인 그 전열관입니다. 본 발명은 2주기 스파이럴관에 주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3주기 스파이럴관 을 고안을 했고 본 3주기 스파이럴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기 스파이럴관은 이유체 사이의 열 전달을 향상시키고 각종 열교환기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쉐렌튜브 열교환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쉐렌튜브 열교환기에는 굉장히 많은 파이프가 사용되고 있고 이 사용되는 파이프를 본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해수 담수화 설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양의 그 파이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수식 냉동기에도 그 냉매를 흐르는 배관으로서 파이프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 발명의 3주기 스파이럴관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쓰이는 가스 보일러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전열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파이프를 3주기 스파이럴관으로 사용하면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간온수기, 직수형 정수기 이런 대상들은 관을 많이 사용하고 이 관들에서의 전열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높은 전열 성능을 가지게 되면 크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한 응답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열 면적을 줄이고 재료 절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 발명의 그 진보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파이럴관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은 이주기 스파이럴관인데요. 관의 단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크로바 형태의 주기를 갖는 걸 알 수 있고요. 관의 길이 방향으로 꼬임 주기가 있습니다. 본 발명은 이 꼬임 주기에서 그 누르는 깊이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3주기 스파이럴관입니다. 그래서 이 3주기 스파이럴관을 사용하면 기존의 2주기 스파이럴관의 그 내부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혼합해서 열 전달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되면 그만큼 사용되는 전열 면적 또는 길이 또는 전열관의 개수를 줄일 수 있고요. 재료를 줄일 수가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용하는 그 기업체의 제품 경쟁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럴 전열관의 대표적인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기체의 흐름에 대해서 스파이럴 전열관에서의 열 전달 계수를 표시한 겁니다. 열 전달 계수는 그 표면의 단위 면적당 단위 온도차당 열이 전달되는 유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열 전달 지수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검은색은 원형관에 대한 열 전달 계수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 전달 계수는 증가합니다. 2주기 전열관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주기 전열관에 비해서 그 전열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2주기 전열관 내부에서의 유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꼬이는 방향으로 유체가 혼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발명의 3주기 전열관 그 함몰 깊이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3주기 전열관은 혼합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기존의 2주기 전열관은 원형관에 비해서 대략 열 전달 성능이 2배, 본 발명의 그 성형 깊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3주기 스파이럴 전열관은 원형관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가까이 전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더 나아질 수도 좀 적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형관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원형관에 비해서 열 전달 능력을 거의 한 4배 가까이 향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이 부분은 전열관 내부를 기준하고 뭐 적정 유속의 경우인데 이것보다 더 높일 수도 있고 뭐 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건 성능이 월등히 증가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증가하는 비율만큼 사실은 크기를 줄여도 전열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얘기는 재료를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도 줄일 수도 있고 그만큼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본 기술의 특징은 유체 종류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용되는 유체가 공기이든 수증기이든 물이든 냉매이든 기름이든 유체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쉬렌튜브 열교환기로부터 정수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기술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특징은 본 특허가
올해 2월 달에 출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과대학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정원솔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형 고용량 지로터 펌프의 치형 설계 및 페어로터 치형 생성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먼저 발표자 소개에 이어서 지로터 펌프의 신형 치형 개발, 페어로터 설계 기법 개발, 그리고 자동 설계 소프트 개발, 본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서 고용량 펌프의 개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군산대학교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있고 정부기관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회활동으로 융합시스템학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대한기계학회 평의원으로서 현재 활동 중입니다. 과거 차세대 건설기계 R&D센터의 센터장을 올 초까지 역임했었고 국토부 건설기계 제작 결함심사평가위원, 중기청 평가위원, 한국과학재단의 자문위원, 마르쿠스 후스 인더월드에 등재된 경력이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제어 시스템 해석 및 설계, 유공업 공학 외 5권의 저서가 있고 국내 국제 학술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유량조절 증폭기구에 2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로터 펌프 신형 치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기술은 특허 2033258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내용은 내접 기어 펌프용 고용량 고성능 로터 치형 설계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로터의 설계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설계 유연성이 높일 수 있고 그 결과로서 토출량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구나 구동 토크 및 맥동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지로터 펌프란 여기 내부에 6개 로터가 있고 외부 로터는 이 로터의 이수가 내부 로터보다 한 개가 더 많은 펌프입니다. 이 지로터 펌프의 치형은 트로코이드 곡선의 기반의 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어 펌프나 베인 펌프보다 1회전당 토출량이 큰 장점이 있으며 그 외에 기재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속 고토크 유압 모터의 지로터 펌프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로터 펌프에 적용되는 트로코이드 곡선 기반은 곡선은 기초원 위에서 구르머니 굴러갈 때 구르머니의 중심과 편심이 그리는 궤적을 사용하는 치형인데 그 중에 사이클로드 치형은 편심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한 치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기반한 지로터 펌프는 이수를 증가시키면 맥동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토출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수를 한없이 증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이클로이드 방식의 치형은 이 높이와 이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배정적을 크게 설계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에 파라코이드 로터가 개발되어서 자동 변속기, CVT, 하이브리드 변속기의 소형 경량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요시다 등은 지오클로이드 로터, 사사키 등은 메가플로이드 로터 등을 개발하고 신야 등은 파라코이드 EX 로터를 개발해서 더욱 소형화 및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치형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되어 특허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로얄티를 지급하고 활용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허 기술의 개발 목표는 독자 국내 치형을 개발한 해외 기술 의존을 탈피하고 기존의 사이클로이드, 지오클로이드 방식에 비해서 이 높이와 이수, 설계 변수 설정에 자유로울 것을 목표로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크기의 로타에서 설계 변수 선정을 통해 토출 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또한 동일 용량의 로터에서 펌프 효율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 또한 유량 맥동 감소를 통해 소음 개선이 가능할 걸 목표로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목표로 개발된 기술의 신형 치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가장 먼저 로터 크기를 결정하는 경계원과 구름원을 설정을 하고 이 경계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입극 구름원과 안쪽에 이 뿌리 구름원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각각의 바깥쪽 치형 경로와 안쪽 치형 경로의 공식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증감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치면 형상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로터 펌프는 내부 로터에 대응하는 외부 로터, 페어 로터가 반드시 설계돼야지 펌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어 로터 설계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특허 2033-258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 발명은 기준 로터에 대응하는 짝꿍 로터의 치형 생성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로터 사이의 팁 간격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준 로터에 대응하는 내부 로터 또는 외부 로터의 생성이 자유롭고 또한 기존의 내외부 로터의 이수 차이가 한 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차이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여기 파란색의 로브 수가 다섯 개인 기준 로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림은 로브 수가 네 개인 한 개 적은 내부 로터를 설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동일한 기준 로터에 대응하는 페어 로터로서 외부 로터 로브스가 6개인 외부 로터를 설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6개인 외부 로터에 대응하는 내부 로터를 다양하게 세 가지 방식의 설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의 로브는 기존의 사이클로이드 형태와 유사한 치형을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거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오른쪽은 구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치형 설계와 페어로터 설계 기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로터 펌프 자동 설계 프로그램은 윈도우 GUI 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고 입력 설계 변수로서 기준 로터와 페어 로터의 설계 입력 변수를 입력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펌프 포트의 설계 그리고 설계된 결과인 캐비티 최적 계산, 펌프의 배제용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펌프의 가시화 기능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시화 기능 중에서 솔리드 제너레이터의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좀 끊기긴 합니다만 구성료로서 요소로서 내부 로터와 외부 로터 그 다음에 펌프 포트와 구동축 등이 이 구성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컨투어 지로터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구성요소는 앞에와 동일하지만
여기에서는 치형 데이터를 생성한 결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펌프 내외부로터 사이에 캐비티 발륨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회전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캐비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 기능을 통해서 유랑 맥동의 분석과 펌프 소음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신형 치형과 페어로터 설계 기술을 응용한 사례 중에서 고용량 펌프 개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분석 대상 펌프로서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트로코이드 치형의 일본의 NOP210HP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측정한 내외부로터의 사진과 치수입니다. 이로부터 본 펌프는 배정적이 9.8cc에 해당한다는 걸 계산해낼 수 있었고 이 기준 펌프에 대응하는 신형 치형 하이퍼클로이드 펌프를 동일한 펌프를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로터 수와 외부 로터의 반경 즉 펌프의 크기는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설계된 지형의 치수는 여기와 같습니다. 설계된 결과 배정적은 기존 펌프와 동일한 9.9cc의 신형 지형이 설계되었고 이 기준 펌프 지형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량 설계를 시도를 했습니다. 고용량 펌프는 대상 펌프와 동일한 크기로 설정하기 위해 외경을 동일하게 설정했고 축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타 내경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 로브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로브 두께를 설정한 상태에서 설정 가능한 변수 중에 내외부의 구름원의 반경, 편심 등등을 변화시켜가면서 캐비티의 최적 그리고 배제용적을 계산해 본 결과 동일한 기준 펌프와 동일한 편심량을 갖는 최적을 선정하면 설계 결과 배제용적이 12.835cc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략 30%의 용량 증가 설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본 기술의 활용처를 말씀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다시피 설계 변수 설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대략 30%의 고용량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드렸고 아울러 유량 맥동 분석 기능을 통해서 소음 개선이 가능하고 구동 토크 분석 기능을 통해서 효율 향상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본 기술은 엔진이나 자동 변속기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변속기, 공작기계 등 각종 오일 펌프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짝꿍 로터인 설계 기법을 통해서 치면 형상의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모닉 드라이브 등 각종 동력 전달 장치용 치형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로터의 이수차를 한 개 이상 다른 개수로 설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환기나 원심 분리기 등 회전운동 발생기구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신형 고용량 제로터 펌프 치형 설계 및 페어로터 치형 생성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편판 마이닝을 발표할 소프트학과의 운병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왔고 2014년 군산대학교 소프트학과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교육과 학생 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 강학습 등이고요. 이러한 어떤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자이너처럼 인공지능 분야의 SCI급 전월 45편,
특허 15편 논문 수상 6회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다양한 그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주요 학생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즉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시장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품 평판 마이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상과 같이 세 개의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평판 마이닝입니다. 제품 평판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 후기 문서들을 수집을 해서 인터넷상에 있겠죠.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대용량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리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이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걸 통해서 감성 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고객들한테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고객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통찰력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S9이라는 제품이 있을 때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리뷰 문서를 수집해서 분석했을 때 많은 그 삼성 갤럭시 S9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뭐 기능이라든가 디자인 등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자동으로 추출하고요. 그리고 각 그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능이죠.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긍정이 몇 퍼센트고 부정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어떤 고객들의 어떤 그 선호도 조사를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고객들이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그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안은 크게 주제 분류, 감성 분석, 감성 요약 이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기능이라든가 액정이라든가 스피커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제들을 관심 있어 하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에는 토픽 모델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의 좀 특징점은 저희가 이제 토픽, 주제가 토픽이죠. 토픽을 봤을 때 이 토픽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토픽이 어떤 굉장히 이제 그 토픽들이 서로 뭉쳐 있다든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든가 이런 토픽들을 좀 저희가 잘 클리닝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정확성 있는 어떤 주제 추출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제안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주제 추출한 어떤 방안을 좀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애플이라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주제를 추출해서 저희가 이제 시각화해 보면 애플과 관련해서는 배터리라든가 아이폰 그 자체의 주제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성 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능이죠. 선호도를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이 몇 퍼센트고 부정이 몇 퍼센트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 분석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시각화해서 그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K5라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주제가 퍼포먼스일 때 찬성이 52%, 부정이 48%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제품의 주제에 대해서 고객들의 어떤 선호도를 쉽게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구체적으로 K5의 어떤 그 성능 면에서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기술이 감성 요약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서는 저희가 이제 추출 요약을 통해서 중요한 문장들을 뽑아주는 그런 요약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제품 그 제안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성 분석과 감성 요약 기술인데요. 감성 분석 기술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그 감성 분석을 수행하려면 어떤 문서에 대해서 긍정이 몇 퍼센트고 부정이 몇 퍼센트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분석하려면 감성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현실 세계에는 다양한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호텔 도메인, 자동차 도메인, 교육 도메인, 컴퓨터 도메인 등등등. 그러면 각 도메인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감성 사전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 도메인의 어떤 그 자동으로 감성 사전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한 결과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그 논문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성 요약 기술에 대해서 고도화입니다. 그 제품 평판 마이닝 플랫폼에서 사실은 이제 그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나 고객들이 어떤 제품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정이 얼마고 긍정이 얼마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왜 긍정적인지 또 왜 부정적인지 구체적인 어떤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성 요약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감성 요약을 어떤 그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시퀀트 시퀀스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성 요약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성 요약 기술을 사용해서 대용량 리뷰 문서에 대한 요약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리뷰 문서가 주어지면 리뷰 문서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문장들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벡터 공간에 우리가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저기 그 화면의 하단을 보시면 이제 벡터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문장 중에서 요약을 할 때 중요한 문장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그런 벡터들을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류할 수 있다면 감성 요약 결과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기존의 생성 요약 기술로 상당히 그 우수성이 입증된 바트 모델에 비해서 저희가 제안한 방안이 상당히 우수한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 비너스 윌리엄스라고 미국의 테니스 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니스 스타가 어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기사이고요. 이런 기사를 저희가 제안한 모델을 사용해서 요약했을 때 정확하게 비너스 윌리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요약이 되었고요. 반면에 경쟁적인 그 방안 같은 경우는 비너스 윌리엄스의 자매인 세레나 윌리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잘못 오독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제안한 방안이 기존 방안에 비해서 상당히 요약이 향상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최근에 연구한 결과로는 일단 생성 요약 기술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인코더가 대용량 학습 데이터를 요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성된 요약문이 실제 원문 리뷰에는 없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그 요약 결과를 보시면 나이키 티셔츠 같이 원문 리뷰에 없는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생성 요약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생성 요약의 결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그 제안 방안에 비해서 손실 함수를 새롭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손실 함수와 달리 딥러닝을 학습하려면 이제 손실 함수를 통해서 오차를 줄여나가게 되는데 기존의 손실 함수에서는 어떤 사실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캡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가 제안한 방안은 그 어떤 사실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손실 함수를 추가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불일치 문제는 원문 리뷰와 생성 요약문 간의 어떤 관련성, 그 다음에 정답 요약과 생성 요약의 어떤 중복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캡처를 해서
실제로 사실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는 그런 엔트로피 기반의 손실 함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5,500개 정도의 패션 관련 리뷰 문서를 수집해서 실제로 기존 방안과 제안 방안을 실행했을 때 기존 방안은 어떤 사실 불일치 문제가 한 70건이 보고가 됐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 방안은 20여 건이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어떤 사실 불일치 문제를 개선한 걸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요약 성능 면에서도 저희 제안 방안이 상당히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제품 평판 마이닝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안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반의 시장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저예산으로 신속하게 정확성 있게 어떤 분석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이 존재합니다. 호텔, 휴대폰, 여행지, 맛집, 병원 등 각 도메인에서 신속하게 저희 기술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니즈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의 제안 방안은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이것을 통해서 회사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고객의 니즈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객 같은 경우는 과거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상품을 위해서 장시간의 웹서핑과 많은 리뷰 문서 검토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제품 평판 마이닝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화학과에 재직 중인 이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유기화학, 그 다음에 고분자 화학을 전공하고 있고 주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차전지, 에너지 전환 소자용 전해질 화합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드릴 말씀은 개요, 특징, 그 다음에 물질의 장점이 응용 분야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총 4가지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4가지 특허는 모두 새로운 유기이온성 결정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이 제조 방법과 그 다음에 이를 포함하는 전해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특허 모두 새로운 화합물, 특히 전해질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물질 특허, 즉 화학물질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 특허에서 맨 위에서 보시는 피롤리디늄이라는 물질 두 가지, 그 다음에 아랫줄에 있는 피페리딘이라는 물질 두 가지를 저희가 물질 특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 위에 줄에 있는 두 가지 물질은 그 분자 하나에 피롤리디늄이라는 고리형 화합물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양이온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그 유기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유기염들이 그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그 피롤리디늄 고리가 알킬렌이라는 그 구조로 연결되었는지 또는 EG, 즉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그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화학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 피페리늄 화합물도 마찬가지로 알킬렌과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EG라는 그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들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리튬 2차전지 액체 전해질이나 염료 감용 태양전지 전해질,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전해질, 연료전지 전해질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 특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특허 등에서 제시하는 물질들은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을 유기이온 플라스틱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기용 플라스틱 결정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염은 굉장히 상온에서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녹는점도 아주 녹습니다. 하지만 이 유기이온 플라스틱 결정은 일단 녹는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녹는점 아래에서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소프트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고체상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분명히 눈으로는 고체로 보이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100도씨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그 성상을 보이고요. 더 낮은 온도, 상온과 가까운 30도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결정에 가까운 딱딱한 그런 성질을 보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는 이런 그 페이스, 그런 상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고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온 전도도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물질이 소프트해져서 부피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또한 이런 그 비스피페리디늄 염과 염을 리튬 염과 섞어서 전해질로 그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순수한 이런 그 화합물들의 그 상변이 곡선이 예를 들면 뭐 녹는 점은 109도,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 고체 상변이는 뭐 81도, 이런 식으로 왼쪽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도 리튬 염과의 혼합물인 경우에서도 이런 상변화가 충분히 나타내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 염을 섞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기이온 플라스틱 결정, 그런 아주 소프트한 고체상을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바로 이 물질들이 이렇게 그 섞였을 때 아래 곡선의 그 빨간 점에서 나타내는 그 자체, 물질 자체의 전도도보다 리튬염을 섞었을 때 그 이온 전도도가 1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 고체 전해질로, 즉 고체상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런 고체상 전해질은 요즘에 그 특별히 그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리튬 2차전지의 전고체상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물질들은 전해질로 사용되기 위한 그런 안정한 그 전압 안에서의 아주 안정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연히 고체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저희가 이 데이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물질들은 아주 특이하게 그 고체상 상변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고체상 상변이가 일어남으로써 그 이온 전도도가 바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온 전도도 곡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일반적인 그 물질들이 전도도가 증가하는데 그런 전도도의 메커니즘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체 상변화 이후에 아주 소프트한 그런 고체상에서 이온 전도 메커니즘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전해질 특징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물질들을 응용한 결과, 응용한 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물질들을 염료 감용 태양전지의 고체상 전해질로 응용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액체상 전해질보다는 그 특성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고체상 자체, 전 고체상 전해질로만 액체상에 비해서 한 60% 이상의 그런 그 전해질 효과, 즉 이 태양전지상에서의 그 광전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고체상 전해질로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장점 및 응용 분야,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렇게 합성된 저희가 제시하는 이런 그 분자 하나의 양이온이 두 개인 이런 물질들은 그 쉬운 합성법, 높은 순도 및 수율, 그 다음에 저희가 수분 컨트롤까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을 리튬 2차 전지 전해질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온용 연료전지 같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의 그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그런 전해질을 그런 전해질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장되어서 전지 이외에 에너지 변환 소재, 즉 태양전지 분야와 같은 곳에도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저희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이길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IC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이송관 마모량 자동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 기술이 도입하게 된 배경인 콘크리트 이송관의 마모 측정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개선 제품이 어떻게 실제 또 적용이 되는지 플랜트에 이제 적용된 사례를 통해서 이송관 마모 측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이송관 마모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흔히 도로나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CPT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압력을 이용해서 고층으로 이송하여 타설하게 해주는 장비로서 이때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이송하게 되는 이송관의 경우 기준치 이상 마모가 진행이 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사용해야 되는 소모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나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이 이송관의 마모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측이나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사용 주기에 따라서 전체를 통으로 교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자는 이 이송관의 파손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상태로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또한 실제 파손이 발생되게 되면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서 또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한 이송관의 마모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 예방으로 인한 작업 효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 또한 수집이 용이하게 되겠으며 시대가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자동화, 지능화 등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마모량 측정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개발한 무선 마모량 측정 센서 모듈이 되겠으며 이 센서 모듈은 비파괴 센서인 초음파를 이용하여 이송관의 두께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무선 지그비 통신을 통해서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이 계측된 정보를 작업자에게 유미한 데이터로서 알려주게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모량 측정 센서 모듈의 경우는 마모량 측정 정밀도는 0.1mm 이하, 그리고 무선 통신 거리는 100m 이상, 저희가 실제 측정을 해봤을 때는 150m 이상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호 등급의 경우 IP65, 부착 방식은 마그네틱 부착 방식으로서 저희가 실제 측정을 했을 땐 최소 4G 이상의 내충격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사용 시간의 경우는 10분당 1회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할 시 170 이상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전원은 차량용 12V를 전원으로 사용을 하며 센서 모듈과 차량용 모니터는 무선 지그비 통신 그리고 차량용 모니터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양들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평가를 통해서 실제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앞서서 컨셉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시스템 컨셉은 우리 실제 이 제품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되고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컨셉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무선 자동 측정 모듈과 차량용 모니터링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각 통신에 대한 사양을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계층 모듈로 자동 측정 모듈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사용자가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서 실제 그래픽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모량 측정 모듈에 대한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모량 측정에 대한 센서는 비파괴 센서인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실제 이 순간에 두께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모가 진행되는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는 무선 지그비 통신을 통해서 차량용 모니터로 송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 모델의 경우는 이 순간에 장시간 부착되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전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모듈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좌석 마운트 구조입니다. 이송 간의 경우 실제 작업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이 없어야 하는 구조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무선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송 간의 길이가 총 70m가 되는데 거기에 그때그때 우리가 쉽게 원하는 곳에 붙여서 배측을 하고 또 탈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쓰기 위해서 좌석 마운팅 구조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누름 구조를 적용을 해서 실제 탈착도 용이하게끔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좌석의 이런 자력은 저희가 실차 시험을 통해서 실제 작동간에 발송되는 가속도를 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력을 도출하였고 그 근거로 해서 좌석 마운트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차량용 모니터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로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차량용 모니터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대시보드에 거치해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이거는 계층 모듈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지그비 무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으며 이 차량용 모니터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구조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매시간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측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계측을 하고 있다가 이 순간의 마모도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을 시에는 알림을 발생을 시켜서 작업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을 공인 시험 기간에 인증 의뢰를 통해서 시험 검증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에는 초음파 계층 모듈과 그리고 차량용 모니터를 실제 진동 충격 시험을 통해서 실제 검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IP65에 대한 방호 등급 그리고 EMC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센서 모듈의 기본 성능인 측정 오차 그리고 통신 거리, 전선 성공률 그리고 접착력에 대한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완료된 제품을 저희는 실차에 적용을 통해서 실사용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실제 콘크리트 펌프 트럭에 이송간에다가 저희 센서 모듈을 부착을 하였고 차량용 모니터 또한 대시보드에 거치를 하여서 실제 작업간에 제대로 된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수신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최종 실제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송간 마모량 자동 측정 시스템인 경우 마모가 발생되는 파이프라인 및 금속판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플랜트 등 정치식 이송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자 개선품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였으며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식 이송관을 사용하는 플랜트 등에서의 시스템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전체 시스템의 내용과는 크게 봐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고 다른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 모드를 4개를 한 관의 내접점, 상하, 좌우 동시에 내접점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송관이 이동식이 아닌 정지식이다 보니 좌석식 마운팅 구조가 필요 없어서 그 부분도 생략을 하였고 지금 기존 대비 제어기와 초음파 그 측정 모듈 간에는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기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와이파이 통신이나 LTE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측의 그림은 저희가 실제 개발한 시제품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 출원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그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북 군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